땅에 올라오고 싶으셔가지고, 네, 의자. 네, 일단 뭐, 안고도 있고요. 일단 앞으로, 잠깐만, 네, 잠시 뭐, 앞으로 나와주시죠. 네. 자, 일단 뭐, 트레몰로 독주 부분 일반부 최우수상을 받게 되셨는데,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. 네, 소감을 한번 부탁드릴게요. 정말 이 상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.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시인인 줄 알았어요. 정말 이 상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. 네. 살짝 뭐 역시 연주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살짝 뭐 여성스러운 네,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고요. 네. 수상 소감을 조금만 더 길게 부탁드릴게요. 네. 네. 저는 지금 원불교 예비 성직자 과정에 있습니다. 저의 목표는 이제 종교인 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, 전 세계에 있는 신부님, 전 세계에 있는 스님들에게 하모니카로 평화를 이루는지 다 함께 하모니카로 해보자. 그래서 하모니카로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혹시 뭐 다음으로 노리는 상이 노벨상이신가요? 아, 조금은 있어요? 알겠습니다. 대단합니다. 여러분들 뭐 일반부 최우수상 받으신 이 하모니카로 세계 평화를 만든다고 합니다. 여러분 믿습니까? 믿습니까? 네. 오해하지 않으셨으면, 네. 일단 여기는 하모니카를 다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인 자리니까, 네. 그럼 뭐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, 네.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트레몰로 독주 부분 일반부 최우수상입니다. 국난주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마이크가 안 나오네. 네. 제가 음향 부분에서 잘 모르거든요. 왜 나오네요? 네. 제 손이 나니까 나왔습니다. 믿습니까? 아, 네네.
트레몰로 주 조건선수에서 김만주님의 연주였습니다. 다시 한번 더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충분히 하모니카로 세계평화를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김만주님의 세계평화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